맥주간사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저에게는 초등학교 5학년 된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저희 아들이 교회 갔다 집에 오면 제가 꼭 묻습니다. 은찬아,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라고 하셨어? 무슨 말씀을 전하셨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아들이 대답하기를, 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들에게, 그래 은찬아 너는 뭘 드렸니?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주 씩씩하게 엄마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내외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준 건 참 감사한데 뭔가 이게 질문하고 좀 잘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우리도 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고, 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세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추수를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마음에 확 다가옵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쉽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 수장절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두 절기와 함께 맥추절을 꼭 지키라고 하신 뜻은, 이 유월절, 수장절 못지않게 이 맥추절도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런 뜻이지요. 저도 어려서부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께 또 교회에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라가면서 처음 부모님이 제게 주셨던 용돈 한 푼도 써보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으로 제가 얻게 되었던 수입 하나님께 드렸고, 또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처음 받았던 사역비, 또 목사가 되어서 처음 받았던 사역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년마다 맥주감사주일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첫 열매, 또 매년 맥주감사주일 예물을 드렸지만 돌이켜보니까 어느 순간 그 전에는 제가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저 부모님이 교회에서 첫 열매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특별히 또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맥추절 첫 열매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총독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보니까 느헤미야가 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있고 땅이 너무너무 황폐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그 봉헌식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기록에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서셨잖아요. 그 전통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다가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도 듣기만 하는데도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일, 그래서 이방인들과 다 절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었던 죄, 또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다 자백하게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것이죠. 율법을 듣고 우는 백성들에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느헤미야가 이어서 아주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자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하는 내용 중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첫 열매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십일조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35절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열매 신앙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느헤미야도 첫 열매 신앙이 회복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말은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십일조도 마찬가지죠. 수입의 10%를 드리지만 사실은 100% 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거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갖게 되는 내가 얻게 되는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거야 내 맘대로 또 십일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이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존재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맥주감사절, 우리 분립개척을 위해서 헌금하는 예물을 준비하셨을 텐데 이 예물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교회가 강조하니까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이 맥주절 예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혹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나는 그런 뜻까지는 아닌데 내 모든 게 하나님 것은 아닌데 이런 분 있으세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오히려 큰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첫 열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리라고 요구하실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걸음걸음 함께 가시고 붙들어주시고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줄 뿐만 아니라 너를 걸음걸음 인도하겠고 너를 먹이고 입히고 너를 붙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넉넉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이제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거둔 그 첫 열매를 거둔 그때는 아직도 어려운 때였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시대 성벽은 재건했지만 그 땅은 여전히 황폐한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때가 보통은 다 어려운 때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때에 가혹하다고 생각되고 너무하다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실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첫 열매 헌금이라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볼 때 참 눈물이고 감동일 때가 있습니다. 첫 열매 드릴 때가요 이렇게 맥주절을 지킬 때가 풍족할 때가 아니고 어려운 때입니다. 풍족해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참 어렵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그 마음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 마음으로 이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맥주 감사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치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신앙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살기가 어려워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무너진 게 아니고 신앙이 무너져서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삶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정확히 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봉헌식, 성전 봉헌식,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했지만 이 성벽은 다시 무너질 수 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이 성벽 다시 무너질 수 있고
우리는 다시 포로로 잡혀갈 수 있다. 이제 이 성벽 무너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첫 열매 드리는 신앙,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목회하면서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한 권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한 6, 7개월 전에 아주 사랑하며 사시던 아내 권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그래도 이 남편 권사님은 주님을 붙들고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나가고 계셨는데 아들을 미처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장례식 때 이 아들이 어머님의 영정을, 엄마 사진을 붙들고 아주 씩씩하게 지내길래 이 아버지 마음에는 아, 아들이 잘 이겨내고 잘 지내나 보다 그랬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그 아들이 엄마를 먼저 떠나보낸, 엄마를 잃은 슬픔과 아픔이 너무 커서 하루하루 지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또 어느 가정은 신방을 가봤더니 그 전에 분명히 있었는데 거실에 가족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잘 키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로 부모님 곁을 떠나간 겁니다. 그 슬픔과 아픔을 이길 길이 없어서 그 거실에 있는 사진 다 내린 거예요. 또 어떤 분들과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말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런 사정도 제가 듣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어느 부유한 지역의 큰 교회에 한 목사님께서 부목사로 가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가셔서는 이런 부유한 지역에는 사는, 이런 부유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아무 걱정 근심이 없겠다 그랬는데요, 신방을 가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부유해 보이는데 가보니까 다 가정가정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건강에 어려움은 있다든지,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든지, 그러니까 가정가정마다 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가정에도 혹 다 한두 가지씩 어려움이 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픈 것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텐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나를 짓누르는 그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나요?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려야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나의 인생을 다 맡겨드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일반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마음에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을 온 사람이, 그리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모님께 도와달라,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가는 어느 날 기숙사에 있는데 제가 가진 재정을 다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생활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가야 하는데 교회 갈 차비조차 제 손에 없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볼까? 그러다가 사람의 도움 받지 않고 살기로 결단을 했으니까 기숙사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혹 재정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걸어서 교회 가겠습니다. 뭐 미리 예배 시간 서너 시간 전에 걸어가고 예배 끝나면 서너 시간 걸어오고 하면 되지요.
하나님 앞으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밤에 눈물로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저에게 편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친구에게서 저에게 보낸 편지인데 격려의 편지와 함께 저에게 필요했던 꼭 필요한 재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한 번도 재정의 어려움, 재사정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를 통해서 재정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때 배웠습니다. 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제가 타지키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두산베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큰 교회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그 교회는 예배 중에 폭탄이 터졌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서 현지 전도여행을 나아갔습니다. 팀이 짜여졌는데 어떻게 팀이 짜여졌냐면 저하고 그리고 20대 청년 자매 한 명하고 그리고 50대의 여 권사님 한 분하고 그리고 30대의 그 현지인 여 자매하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오신 여 선교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다섯 명이 팀이 짜여졌습니다. 현지인 자매의 안내 그리고 러시아 선교사님의 안내로 현지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려움 중에 어려움은 함께 가는 이 두 분 현지인 자매와 러시아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전혀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러시아 말을 못하고 그저 손짓발짓하면서 이분들이 가자는 대로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총을 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손짓발짓해서 알아보니까 이슬람 신학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막 부담이 밀려오는 거예요. 교회는 폭탄 테러가 일어났던 그런 교회 그리고 현지 전도를 나오는데 총을 든 사람이 왔다 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 갔던 사람은 누구냐면 여성만 4명입니다. 저하고 여성 4명 제가 그렇게 데리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가는데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을 의지하라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도 필요 없이 주님만 찾게 되더라고요. 여자 4명만 제가 데리고 가야 되니까 현지인 자매 집을 방문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동양인이니까 그 동네에 모든 꼬마애들이 나와서 저희를 구경하는 거예요. 제가 동물원의 원숭이의 마음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북적북적 이렇게 지내다가 버스가 와가지고 아주 급하게 갑자기 그 버스를 다 타고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너무 급하게 타가지고 저희가 전도할 때 쓰려고 했던 이 쪽복음 복음서가 들어있던 가방을 그 정류장에 놓고 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현진 자매하고 손짓발짓하면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타고 있던 그 러시아 여 선교사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치면서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믿음!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저하고 돌아가자고 했던 한두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히 저는 그 복음서가 들어있는 가방 그거 찾으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살아서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 위험한 동네에서. 그리고 그 가방이 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가자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러면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이제 가는데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 러시아 여성 교사님은 여전히 찬양을 부르는데 하여튼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만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찬양을 하는데 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흙길을 빨간 택시 하나가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누구를 만나는 것도 싫었고 어떤 일을 겪는 것도 싫었어요. 막 폭탄 테러가 일어난 지역이죠. 총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하여튼 빨리 살아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만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먼지를 날리면서 오다가 저희를 지나갈 줄 알았는데 꼭 영화의 한 장면처럼
끽 하면서 저 일행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에 문이 딱 열리는데 이제 건장한 청년 한 사람이 딱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손에 저희가 두고 왔던 그 성경이 들어있던 가방이 들려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된 거냐고 알아보니까 함께 갔던 현지인 자매의 친구인데 그 버스 정류장에 가방이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소문해 보니까 아, 내 친구가 두고 갔구나. 그래서 저희를 찾아서 그 가방을 저희에게 전해주러 온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러시아 여선교사님이 저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믿음! 딱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냥 맡기는 게요,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맡기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맥주절이요, 신앙시대에 오면 참 놀라운 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그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 맥추감사, 첫열매 감사를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리는 사람, 그 안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랬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주목해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그 타지키스탄 선교를 갔을 때 현지인 자매 집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 외에 온 가족은 다 무슬림이었습니다. 동생들도 여러 있었는데요. 저희가 방문한 날 저녁에 저희 팀이 다섯 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는 하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똑같은 찬양만 하여튼 계속 불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 자매의 남동생 중에 한 사람, 한 청년이 저희 방에 오더니 노래를 아는지 모르는지 같이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찬양을 하는 중에 문득 제 마음에 오늘 저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잘못된 생각일 거야 라고 했던 것이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할 때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언어가 서로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그리고는 계속을 찬양하는데 제 마음에 계속 더 큰 부담이 오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저 형제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오늘 상황도 의지하지 않겠고 저의 언어 능력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다 말고 제가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당신에게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당신에게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한 문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집에 자매가, 현지인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위기는 꼭 통역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한국말을 잘 모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순간 막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지금 통역을 한 건가? 아니면 저 자매가 그냥 생각난 대로 뭘 이야기한 건가? 막 혼란스러웠는데 하여튼 마음에 부담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는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와 또 부활과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제가 한 문장을 말하면 그 자매가 또 뭐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제가 한 문장을 이야기하면 그 자매가 뭐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통역이에요, 통역. 그래서요, 심지어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 친구가 무릎 꿇고 다 기도까지 다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일을 겪었지만 막상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잘 이해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는 잠을 자고 전도행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전도행 끝내고 본교회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그 한국인 목사님, 선교사님을 만나는데요. 이 현지인 자매가 막 달려가더니 그 선교사님에게 막 뭐라 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들으니까 무슨 제 이름도 막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기연 어떠고 저떠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야기가 다 끝나고 가서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저 자매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자매가 말을 하는데 어젯밤에 자기 집에서 예배하는 중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이 자매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해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전한 그 복음을 이 자매가 자기 남동생에게 그대로 정말 통역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배웠습니다. 저는요,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저 주님만 의지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친히 하신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선한 목적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치유 기도를 할 때를 비롯해서 뭐 신방을 가거나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제가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비염 환자라든지 감기 환자라든지 천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치유를 받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오세요. 근데 그 환자 앞에서 제가 막 기침을 하는 거예요. 헐렁헐렁거리고 애취애취하고 지금 누가 누구를 기도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치유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태문이 열렸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목사님들이 기도해 드릴 때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능력 있어 보이나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대답 안 하셔도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 저는 압니다. 제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치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요, 그저 저의 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뿐이에요.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 치유하시고 일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묶임도 풀어주시고 막힌 길도 열어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주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도록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요, 많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등에 업혀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라는 곳을 보고 주님이 가라는 곳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맥주감사절 감사의 증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나종훈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집사님 안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2012년 우리 교회 연말 정기 당회가 있을 때 저는 두 분의 성도님과 함께 특별 퍼포먼스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꽁트를 패러디한 것인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들을 말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 외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상황은 그토록 바래왔던 아이를 아내가 어렵게 임신하였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공연 대본을 쓰면서도 하루 수백 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며 저에게 주신 상황에 감사하며 대본을 썼습니다. 당회가 있는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일찍 나서는데 임신한 아내가 배가 아프다며 배를 움츠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태우고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위로하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상태를 진찰한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아마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입원실에서 아내와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당회에서 감사합니다 공연을 해야 하는데 나 아무래도 감사할 자신이 없어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나에게 가세요, 가서 감사의 고백을 하세요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에 나는 속으로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인가?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아 죽었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있는데 나의 입술에서는 놀랍게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제가 하루 수백 번씩 외치던 그 외침이 절망 중에서 주님께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차를 몰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날 본당 강단 위에서 제 생애 가장 기쁜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저를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좀 넘어 정상적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갖기 힘들 거라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작년 10월에 건강하게 태어나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딸 은서는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였습니다. 은서를 처음 품에 안게 된 그날의 감격은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에게 얼마 전 또 하나의 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체에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조그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 거래처에서 갑자기 앞으로 거래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별 문제 없이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회사로부터 갑자기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되니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에 사업을 접고 이제 실업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큰 두려움과 좌절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마가다락방 기도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확한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회사의 상황은 어려워지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담당자를 찾아가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며 담당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사람 마음을 꼭 돌려놔야 하는데 내 머릿속에는 온통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획한 것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은 더 안 좋아질 뿐이고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한탄하며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첫 열매를 바치라는 매추절 명령이 담겨있는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너희 거둔 첫 곡식 땅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첫 열매의 약속은 기름진 땅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 한복판, 주위를 둘러봐도 나무 한 그루 변변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곳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거둘 곡식의 첫 열매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유산으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믿음으로 감사합니다를 외쳤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감사를 통해 얻은 첫 열매 은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저에게 믿음의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번 사업에 어려움이 일어나기 직전 오늘 저녁에 있을 매추감사 찬양축제 전체 기획과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게 되면서 내가 지금 찬양축제를 준비하는 것이 맞는가 고민되기도 하였지만은 기도 중에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열매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주님이 이 찬양의 예배를 준비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영화 같은 반전도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전히 광야 항복판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어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주님,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워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에 담긴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기도 하고 또 성찬주일이기도 합니다. 성찬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확인하는,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 시작할 힘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